영화 스토리. 야, 날씨 좋을 때야지 왜 한겨울에 이러고 있는 거야. 갑자기 그냥 회사하고 하셔가지고. 이거 일주일 만에 갑자기 한겨울에. 이 새벽부터? 아니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추운데 날 풀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? 돈을 쓰는 프로젝트는 상반기 해야 돼요. 12월 안에 그거를 다 벌어야 되니까. 아, 송은 씨 또 배워가네. 아~ 그게 다 지출로 잡히면 네. 그러면 수입이 없잖아요.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. 아, 그거. 매출 관리 그렇게 해야 되는군요. 돈 쓸 일은 그러니까. 상반기에. 돈 쓸 일은 상반기에. 뭐 이렇게 하자면 바로 이렇게 빨리빨리 막 하시는 편이에요? 고생 많아요. 그냥 한 번 얘기 나오면 그냥 바로 하는 거지. 저 전사하고 막 저 이사할 때도 우리 내일 모레 그냥 이사하자. 맞아. 이사를 던지고 다음 주기. 갑자기 막 이삿짐 싸고 막. 갑자기랑 즉흥적이 되게 많아. 좋은 거예요? 직원들은 그냥 죽어나가는 거 같아. 좋아서 얘기하겠어요. 좋은 점은 딱 하나지. 좀 클린해진다는 거? 클린해진다는 거? 있어? 네, 시작했어요. 아, 모여서 뒷담화를 하고 있는 거죠, 지금? 예. 저쪽은 벌써 잔소리 시작하고 계시죠. 아, 정말 왜 안 오게 해주세요. 얘네들이 이러는구나. 모임이 여기로 안 오게 해주세요. 밥맛이. 밥맛이.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거야. 밥맛이야.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거야. 저자식이 저거 큰일 났네, 저거. 80년대 여고생들이 말 있었어. 밥맛이야, 정말. 정말 쟤는 밥맛이야. 네. 요즘 말로 약간 극혐 같은 느낌. 그렇죠. 네. 아하. 아, 이거 너무 웃기다. 진짜. 와. 야, 밥맛 진짜 오랜만에 든다. 밥맛이. 채도 PD님이 저렇게 얘기하니까.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, 이제. 본인 마음대로는. 이거 자기 인형의 집이잖아. 인형의 집 맞았어, 인형의 집. 이렇게 옮겼다, 저렇게 옮겼다. 괜찮으세요? 믿었던 최 대표 맞아. 저 자식 맞았어. 아니, 대표님한테 저 자식이라니요. 아니, 저 자식이 말이 됩니까, 지금? 아우, 진짜 방구뽕이네, 씨. 방구뽕. 아, 밥맛이야, 방구뽕. 요즘 쓰는 말 좀 써주세요, 지금.